의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는 성인들이, 성인들이라는 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바가 있나요? 다른 바가 없지요, 그죠? 다른 바가 없어요. 근데 맹자 서문에 보면 요인금은 순임금한테 이것으로 전하고 순임금은 이것으로 전하고 이것으로 전하고 그랬거든요. 과연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마음이잖아요, 실은. 그죠?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그죠?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부러지게 두 갈래로 나눠놨는데 그 마음이 하나는 사람인 자 인심, 하나는 길도 자 도심,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인심은 인간 욕심이거든요. 인간의 욕심. 도심은 이치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인심은 늘상 위태롭고, 도심은, 그, 인심은 주의하고 도심은, 그건 도심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 왜냐면, 욕심에 가려지면 가려진 만큼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유정유일, 정일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그 하나로 집중할 때, 진짜 인간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그 도의 마음, 진리의 마음, 그 참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참마음을 전한 거거든요, 성인이. 그래서 이 경서를 보면, 경서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서 6경의 13경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마음? 성인의 마음. 사실은 성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주 본연의 마음을 성인의 입을 통해서,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실 때 대학이라는 글로 딱 내려와 보면 대학은 딱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명명덕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명명덕, 그게 학문의 전부인가 싶었더니 그거는 개인의 개인 마음을 닦는 거라면, 그게 아니고 세상은 사람인 자도 음양이 결부된 것처럼 남녀가 있듯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본래 본연의 본 모습으로 한번 닦아나가자는 것이 신민이잖아요. 그래서 명명덕과 신민을 어디까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게 지어지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온 데가 어디냐면 나라, 온 나라 사람들을,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구자인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경서를 읽다 보면 자꾸 그 본질을 자꾸 이제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잔주도 이렇게 같이 보지만 잔주를 읽다 보면 본문을 놓치게 되고 주석을 놓치게 되고 주석을 또 골똘하다 보면 본문을 놓치게 되고 본문에 골똘하다 보면 대체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딱 한번 하시면 정말 성인이 이 대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지, 이제. 그 중에서 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국이에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나라 다스리는 것의 핵심을 글을 넘기기 전에 딱 보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나라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얼만큼 밝게 밝혀졌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1인 전국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시면 정말로 이게 그 자기 수신이라는 게 몸을 닦는 거잖아요. 몸을 닦는 거에 그 앞단계는 마음을 닦는 거고, 그죠? 마음을 닦는 거에 근거를 댄 것이 명명덕인 거고.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몸이 닦여지면 닦여진 몸으로 집안에서 가족들을 마음을 닦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들의 마음을 닦게끔 하고, 그 사람이 더 나가서 큰 집단인 나라에 가면, 파주 시장이 되면 파주 시민들의 마음을 닦게 하는. 그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작은 집단인 파주시가 이렇다 저렇다 바뀌기도 하고, 더 나가서 경기도 도지사가 되면 경기 도민이 바뀐. 더 나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동지라 하고 그걸 당이라는 걸로 지금 해서 당수가 정권을 쥐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닦여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1인 전국이라는 말을 오늘 잘 아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죠, 이제. 읽겠습니다. 117쪽을 차례죠. 소위 치국이의 필선제 기가자는 기가를 불가교요. 이는 교인제 무지하니 고로 군자는 불출가이 성교어 국하나니 교자는 소이사주냐오 제자는 소이사장냐오 자자는 소이사중냐니라 신수즉 가가교의람 교제자는 소이수신이 교어 가자야람 연이 국지 소이사군 그런데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장 사중지도의 불외호 차님 자, 소이, 가, 제, 여, 상, 이, 교, 성, 어, 하, 야, 람. 강, 고, 예, 왈, 여, 보, 적, 자, 라, 니, 심성, 구, 지, 면, 수, 부, 중, 이, 나, 불, 어, 니, 미우학양자 이후에 가자야니라 자는 인서이 석지하야 우명 입교지본인 불가간위오 제식기다니 주광지이니라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양하고 일인이 탐녀하면 일국이 장난하나니 기기 여차님 차위 이러니 분사며 일인이 정국이니라
이리는 위군야람, 기는 팔동소유야람, 부는 폭패야람, 자는 언교선어 국지효람. 요순이 솔천하 인하신데 이민이 중지하고 걸주의 솔천하 입포한데 이민이 중지하님 기소령이 반기소면 이민이 부종하나니 시고로 군자는 유적이 이후에 구저인하며 무적이 이후에 비저인하나니 소장호신이의 불소호 이능 유저인제 미지유야니라 자는 옥승상문 일인 전국이었니라 유선어 기연후에 가이책 인지선이요 무악어 기연후에 가이정 인지악이니 개축이 급이니니 소위서야람 불여시즉 소령이 반기소하야 이민이 부종의람 유는 효야람 고로치국이 재채기간이람 통결상문하니라 소위 치국이 필선제기가잖아.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니 반드시 그 집안을 가지런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를 불가교요. 그 집안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능교인제 무지 아니. 자기 집안 사람들과 여기 교인할 때 인자는 자기 가족 밖에 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지 못하고서 능히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무지 아니, 없으니. 어떻게 자기 가족도 못 챙기면서 남을 챙긴다 하겠냐는 거예요. 고로 군자는 불출가의 성교어 국한하니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지요. 군자는 집을 나서지 않고서도 집안을 나서지 않고서도 성교어 국온 나라의 가르침을 이룰 수가 있다 해서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집에서 보면 효라는 게 있지 않느냐? 효는 뭐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지. 효자는 소위 사군이야. 이제 효라는 것은 결국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 나라에 들어가 보면은 통치하는 그 임금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효라는 것은 마치 나라에 가보면 그 임금을 섬기는 대신들의 역할과 똑같지 않냐는 거야. 제자는
여기 제자는 공경제자예요. 아우제자가 아니라. 그 제는 그 끝에 보시면 잠글씨로 제는 거성, 장은 상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제자는 아우제자가 아니라 공경제자로 쓰이는, 옆에 신방변이 붙어있는 제자로 쓰이는 거예요. 장상성이라고 써있을 때 이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예요. 긴장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자는 공경하는 것은 누가 하지요? 동생이 형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지부 위치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밑에 직원이 우리 상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사장냐오. 아까 사군은, 군은 여러 대신들이 임금을 높이는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거라면, 여기 공경제자는 동생들이 형을 높이는 거거든. 그렇듯이 소위 사장은 그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섬기는 위치예요. 그 공경의 위치.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효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반대로 자식을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지요. 그게 사랑 자자의 의미예요. 자. 자는 사랑하는 것은 소위 사중자요. 중자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여기 사자는 부릴 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리는 위치와 같지 않느냐 이게. 이게 가장이 집에서 자기 부모를 섬기는 그 위치와 또 형제들이 우리의 형, 우리의 형, 우리의 누나 이렇게 섬기는 그 위치와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밑에 일을 할때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와 똑같아요. 나라에 가면 고스란히 각 부서엔 부서장이 있고 기관엔 기관장이 있듯이, 그죠? 부서장들이 기관장을 깍듯이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섬긴다기보다는 그 부서장들이 기관장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분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제가 나고 안 나고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물론 작은 단체의 기관장도 그렇지만 지금은 선거라고 해서 민심을 그냥 민심으로 뽑히는 분들이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민심은 천심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마음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효, 제, 자. 세 가지 이치가 바로 나라에 가면은 그게 바로 나라 통치하는 전체가 된다. 신수 즉, 그래서 몸이 닦이게 되면, 몸을 닦기 위해서는 뭐가 된댔죠? 마음이 닦이게 되면, 몸이 닦이고, 그죠? 몸이 닦이게 되면, 가가 집안을 교육할 수가 있고, 집안 식구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고. 신수즉, 가가 교이라. 몸이 닦이면, 닦이지 않으면 집안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가장구실을 못하면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교육이 안 되면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잖아요. 효제자, 이세 가지 항목은 소위 수신. 이세 가지가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닦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수신이에요. 몸을 닦는 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어 가자 해라. 그게 돼야만 집안의 가르침을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연이 국지소위 사군 사장 사정지도. 그러나 국가에서 사군, 군주를 섬기고, 사장, 장은 기관장이에요. 기관장, 우두머리, 부서장, 부서장을 섬기는 것과 사중, 아래 직원들 부리는 거예요. 사중이. 많은 사람들이 부리는 이치가, 도리가 풀위호차. 여기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자, 소위 가제여 상이. 이것이 바로 위로는 집안을
가지런히 하게 되는 이치가 되며 아래로는 집안을 그 가르침을 완성하는 이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중간 입장이라고 볼 때 위로는 부모를 섬기는 이치가 되고 내 밑으로도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 이치가 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효, 제, 자. 이 이치가 집안에서는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면서 그거를 하려면 내 소신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나라에 펼치면 나라에서 그런 거고 직장에서 펼치면 직장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서경이라는 글에 보면 강고라는 편명이 있어요. 강고의 왈 여보적자라 하니 여보적자 할 때 적자가 불글적자 자식자자에서 벌거숭이 애기 그를 적자라고 해요. 적자를 보호하듯 달아요. 그 아이는 뭐죠?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죠? 국민이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이고 저 새끼 죽을까봐 이렇게 생각해서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투정 부리면 투정도 달래주고 이런 마음이 심성구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니 심성구리면 마음으로 마음 중에서도 참마음이 있고 거짓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참으로 굳이 그렇게 구한다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구한다면 지금 나라 다스리는 일이니까 수부중이나 비록 법도에 딱 맞을 중자에게 중 끝에 보면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럴 때 중자는 가운데 중이 아니라 맞을 중, 맞힐 중자야. 그러니까 법도에 딱 맞지는 않지만 불원의미 그 표적지에서 멀어지진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보적자예요. 벌거벗은 그 어린아이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에 그래서 국모라고 하고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이잖아요. 부모가 온 백성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맹자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첫 번째로 돌봐야 될 게 뭐냐 집집마다 다 아는 이치잖아요. 똑같은 자식인데 좀 불편한 장애우가 있으면 그죠? 걔한테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명쾌하게 그 첫 번째로 나라에서 챙겨야 될 불쌍한 사람이 사고에서 네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환, 과, 고, 독. 그죠?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은 뭐예요? 호라비 환. 과는 홀로 된 그 남편 없는 여자. 고는 고아. 독은 독거노인. 그게 이제 환과 고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라에서 먼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맹자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여보적자. 마치 벌거숭이 어린애 챙기듯이 이렇게 한다면 수부중이나 비록 법제 딱 맞진 않아도 불원은 멀리 벗어나진 않을 것이니 미유학양자 이후에 가져야 하니라. 미유학양자 자식을 기르는 것을 배우고서 배운 뒤에 시집가는 일은 있지 않다 이거야. 뭐냐면 지금은 뭐 그런 수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애를 놔보고서 결혼하는 사람 없거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를 처음 놔도 그 애를 깔아 뭉개서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배고프고 춥고 한 사람들을
그냥 깔아 뭉개거나 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얘기죠. 그게 바로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됐을 때 입장인 거예요. 그죠? 오늘은 지금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 된 입장 공부하는 거예요. 차는 인서의 석재야. 이 글은 서경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풀이해가지고 우명 입교지본이 불가 강이요. 또 입교지본 교육을 수립하는 근본이 풀과 강위, 강자 밑에 상성이라고 써있죠? 이럴 때는 강자가 구스의 강자가 아니라 억지로 강자예요. 억지로, 억어지로, 우격다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강위, 억지로 하는 것을 빌리지 않고 제 식기단이 초강지라. 그러니까 입교의 근본이 억지로 하는 것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제 식기단 그 단서를 알아서 추지광지예요. 추광지라고 썼는데 지자가 사이에 하나 생략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추지. 추지는 이렇게 미로로 가는 거고 광지는 그걸 확산시켜 나가요. 넓혀 나가는 그러려면 뭐예요? 아, 요게 바로 단서구나. 요게 실마리구나. 어떻게? 부모가 결혼해서 첫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고마움을 미루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미루어 나가보자. 이러지. 그래서 거기 끝에 이자를 썼잖아요. 귀이자.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고 단서를 알아서 미루어 나가고 확장해 가는 데에 있을 뿐이다 이거야. 다른 데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맹자에 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오해할까봐 맹자가 뭐라 했냐면 매인열지는 안 된다 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가서 업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의 부모가 돼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자 할 수 있도록 저마다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우쳐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단서잖아요. 국가의 부모가 돼서는 그 단서를 줘서 집집마다 자기 부모 자기가 섬길 수 있게끔 하자. 그게 바로 유학의 본론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여기 일가는 누구네 집이에요? 대통령 일가, 통치자 일가. 그래서 한 집안이 인자하면 어질면 일국이 흥이래요. 이게 왜 엊그제 좀 언뜻 본 것 같긴 한데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부모님께 세배하는 모습을 쫙 이렇게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명절 때. 그런 게 순간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같이 부모가 자기가 통치자가 됐어도 그분이 자기 부모 섬기는 거, 그분이 스승 섬기는 거, 그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고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러다 보면 온 나라가 금방 삽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보여주면 아랫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더 발빠르게 한단 말이지.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로 지금 많이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국이 흥인, 일가 양이면 한 집안이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이렇게 보여주면 온 나라가 다 양보하는 그 덕이 흥행할 거고 1인이 탐내면 거기는 가만히 글을 보세요. 위에는 한 집안이라고 했고 여기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탐려면 탐은 무욕을 탐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물건 중에는 이제 사람도 있고 그죠? 남자는 여자도 있고 여자는 남자도 있고 그게 이제 물건이잖아요 사실은. 또 돈
경제 이런 얘기가 전부 다 탐이잖아요. 탐. 려는 이치에 어긋나는 게 려예요. 이치를 거슬리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욕에 빠지고 이치를 거슬리게 되면 일국이 장난이야. 온 나라가 다. 여기 한일자는 온 나라 이렇게 보면 한 나라가 장난, 난리법석이 되는 거야. 난리가 나. 그러니 기계여차 아니 그 기미가 이와 같아. 한 집안이 인자한 풍주 풍속을 갖게 되면 온 나라가 다 인자한 풍속이 되고 인호한 풍속이 되고 한 집안이 양보의 믿어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면 온 나라가 다 양보하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고 또 통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력을 탐내거나 이치를 거슬리는 짓을 하다 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 욕심을 탐내. 맹자에 보면 신랄하게 써있지요? 어떻게 써있어요? 이게 사람이 물건을 탐내다 보면 물건은 한계가 있는데 물릴 때까지 차지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차위 이러니 분사며 그 통치자 한 사람의 어그러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이 분사 모든 일들을 이렇게 어그러뜨릴 수 있고 1인이 전국이에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정해 나라를 어떤 나라가 되는지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1인은 여기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임금을 말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이 글은 제왕지학이거든요. 실은 제왕지학이에요. 이 글을 공부해서 체득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죠? 통치자에서 꼭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을 때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키는 발동 소유니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키예요. 그죠? 엔진이라고 옛날에 설명을 하셨는데 키를 틀어야 엔진이 작동되기 때문에 키 그래서 모든 것은 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키에 의해서 바뀐다. 부는 복패니까 이게 컵에 그릇에 담았던 거를 엎드려 엎을 수도 있고 패는 패할 수도 있고 1인이 분사라고 했잖아요. 차는 한마디가 이렇게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언 교성어 국지효라. 그 가르침이 나라에 이루어진 효과를 말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 빨리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 123쪽에 있는 글이에요. 예를 들기를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그른 쪽으로 온 국민을 끌고 갔던 예를 들으는 거예요. 보실까요? 요순이 요임금 순임금이 그죠? 솔 천하 이인 하신대 온 천하를 솔자는 거느릴 솔자 인솔할 솔자예요. 그죠? 온 천하를 인솔하실 때 인 어지린 자 인으로서 하시자 이민이 종지하고 백성들이 그 거느리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논어에서는 군자는 바람, 그죠? 소인은 풀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공자님은. 근데 여기는 이제 요임금 순임금이 천하를 인자함, 이제 사랑으로서 이끌어 가자 온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걸주는 또 반대로 걸림금이라든지 주임금이라든지 이게 하나라 은나라를 망친 임금들이잖아요. 그 임금들이 솔 천하 이포한데 천하를 포악함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은 포악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그죠? 이미 종지하니 백성들이 따라가니 저 이걸 한동안 이해를 못해서 참 헤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 공간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렇듯이 통치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쓰게끔 해놓냐는 그 마음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마음 그릇을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르고 크고 넓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르고 크고 넓은 사람들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고 거기에 지 욕심 부려갖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만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읽어보세요. 요인금 순임금은 국민을 어떤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이끄는 거. 걸주와 그 걸주는 천하를 포악한 마음으로 이끌었어. 여기서 성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천하가 흥해서 한 왕조가 만들어지고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분들을 칭송하는 그런 표상이 됐고 걸임금, 주임금 이 사람들도 이끌어가고 천자가 됐지만은 그분들은 또 이렇게 악명 높게 남아있는 거죠. 이민이 종재하니 기 소령이 반기 소호면 이민이 부중하나니. 이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워지냐면 잘 보세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기, 소령이, 세 글자 해석해보세요. 어때요? 그 명령하는 바가, 그죠? 그 명령하는 것이, 반, 기, 소, 호, 면, 이렇게 토가 달렸죠. 그러니까 그가, 여기 그 기자, 그가, 그는 누구예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좋아하는 바와 반대로 한다면, 이 민이 부종하나니, 백성들이 따르지 않나니.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그 명령하는 것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바와 반대로 한다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니.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요인금과 순임금은 천하를 인으로서 이끌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따랐고 걸과 주는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이끌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갔으니 그 명령하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바와 반대로 하게 되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글이.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나면 이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인금, 순임금은 무엇을 좋아한다? 인자함을 좋아한다. 인자함을 좋아하면서 백성들한테 인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의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 번. 그 여기가 말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정말 되는 거예요. 맞아. 다시 그 밑에 예를 더 들어보면 돼요. 걸임금과 주임금은 뭐를 좋아해요? 당신이 포악함을 좋아해.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은 포악하지 말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게 반기소호야. 그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위에서는 다시 요인과 순임금은 온 천하 사람들을 인자한 것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자한 것을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것으로 백성들한테 이거 좋아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근데 당신은 인자함을 좋아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인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반대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바른 해석이야, 맞아. 그치요? 인품을. 네. 그래, 그렇게 나오네. 네. 그 전문을 갖다가 네. 인용을 못하면 그게 아, 그래서 여기가 해석이 대학책 번역해 놓은 것마다 십중팔구 다 틀렸다. 이것도 틀린 거야. 이것도 번역이 틀린 거고 다 틀렸는데. 여기다 어렵다고 이렇게 써놨죠. 어렵다고 써놨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예를 더 쉽게 드릴게요. 저는 보이차를 좋아해. 보이차를 좋아하면 우리 보이차 드셔보세요. 보이차는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고 좋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서 마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 혼자 보이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녹차 마시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으면서 남 이거 먹으라고 하네? 앉는다 이거. 그죠? 저는 동쪽이 좋아서 동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은 서쪽으로 가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 그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보세요. 해석을 정확히 해보시라니까 기소령이 그 명령하는 것이 예, 반기소면 그 자신이 그가 좋아하는 바를 반대로 한다면 반대로 한다면 예,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뭐예요? 요인금, 순인금은 인자함을 좋아해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자하게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고, 그죠? 그 걸주는 자기들이 포악함을 좋아해. 극악무도하게 왜 그 한 걸 다 배웠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서 백성들을 인자하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또 그쪽으로 못 따라간다. 따라갈 곳이 없잖아. 이게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치자가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밑에 사람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시스템이. 그래서 요게 많이 헤매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1인 정국을 설명하는 거 맞아요? 한 사람이 온 나라의 기틀을 정한다. 맞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은 미치게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죠?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난다 했거든요. 명쾌한 말이에요. 임금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됐지요? 식으로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군자는 여기 통치자지요. 군자는 유적이 이후에 저기라고 읽어요. 제기라고 안 읽고 자기 자신에게 있은 뒤에 후저인 남한테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구할 수 있어. 내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 당신도 인자한 마음이 있군요. 인자한 마음을 내놔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또, 무적이 이후에 비저인 하나니. 자기 자신한테 포악한 마음이 없은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비저인. 다른 사람이 포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포악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소장호신이 그러니 이 자기 몸에 장자는 저장할 장자예요. 지 몸속에 저장한 것이 불서 남을 이해하는 용서할 소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서 능 유저인제 미지유한이다. 능히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한테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거라는 걸 믿지 않다. 이치가 맞지 않나 해요. 특히 우두머리인 내가 사람을 그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아야만 밑에 사람도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 근데 이게
나라의 우두머리가 갖춰야 될 덕 중에 최고는 뭐냐면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용서할 서자인 거예요. 저기 잠깐 쳐다보세요, 저쪽에. 그래서 명명덕의 핵심이 충이라 하면,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명명덕의 핵심이 충이에요. 자기 자신 공부니까. 그런가 하면 남의 입장을 해야 되는 것은 서예요. 드셨죠? 근데 나라의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는 갖춰야 될 덕이 충 자체는 벌써 몸이 닦여야만 이 자리 가는 거잖아요. 몸을 닦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명명덕이잖아요. 명명덕 공부가 충이라 하면 그걸 베푸는 자리에서는 서의 자리다 이거지. 여기처럼 그 통치자가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국민들을 깨우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입장이 안 돼 보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역지사지가 되면 임금이 백성들 입장에 대보면 백성의 아픔을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뭐가 돼요? 국가가 다스려지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자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차는 우승상문 1인 정국연열. 이것은 위문장을 이어서 위문장에 있는 한 사람이 나라를 정한다는 말을 풀이한 거예요. 유선어기 연후에 자기 자신이 선을 가지고 있은 뒤에 가이책인지선이요. 다른 사람한테 선을 하도록 채찍질할 수가 있고 무악어기 연후에 자기 자신에게 악함이 없은 다음에 가이정인장이 남의 악함을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 개, 추기급인 이게 바로 자기를 미루어서 남한테 뻗어나가는 거잖아. 이게 서짜리잖아. 그래서 이른바 서야라 용서할 서짜입니다. 불여시면 이와 같이 못하면 소령이 자기 명령하는 것이 반기소와야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서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거다.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얘들아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안 따르겠습니까? 아니잖아. 여기 유자는 이게 밑에 효라고 돼 있지만 깨우쳐줄 효자예요. 고로 결론이 이제 고로 치국이 나라를 다스림이 제 기관이라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어디에 있다? 몸에 있다. 그 몸은 어디 있다? 자기 몸을 몸의 주인인 마음이 바르게 될 때 바른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바른 몸이 바른 마음이 들 때 바른 마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물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경물치지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경물치지를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단서가 명명덕이다 했었어요. 명명덕을 한 다 하고 나면 뭐가 돼요? 마음이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된 다음에 몸이 바르게 되고 그 바르게 된 몸을 신민자리니까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 집안을 가져러니 할 수 있는 그 몸에 있다. 몸 수신이 돼야만 가정이 다스려지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몸이라야 그 사람이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통결상 그래서 통합해서 위에부터 쭉 내려온 그 글을 결론짓는 말이 고로 치국이 제기간이라 되죠. 그렇게까지 오늘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실제 있었던 거를 시경에서 읊은 시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실례를 듣는 거야.